똥을 갖다가 사람들이 금이라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과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덜란드 튤립 이거 아시죠? 튤립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때 파산을 했던 게 뉴턴도 파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죠. 지금 요즘에 이제 회사들을 보면은 좀 정상이 아닌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원래 세력주가 그렇긴 했지만, 뭐 카나리오 바이오가 정상이 아니란 게 아니고요. 일단 KRM은 확실하게 지금 정상이 아닌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프로그램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 최근에 제가 올렸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악플 읽기 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카나리오 바이오 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렇게 떨어져 있죠. 무증한다 그러고 어저께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거 주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원래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저도 알수 없다.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똥을 갖다가 사람들이 금이라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과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덜란드, 튤립, 이거 아시죠? 튤립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이때 파산을 했던 게 뉴턴도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상 뭐 잘못됐다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이긴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당했었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에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사신 분들 뭐 미쳤다, 뭐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종목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변에 뭐 추천인 통해서 들었다, 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맞더라, 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불었으니까 네가 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이 영상 안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뭐 돈,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매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풀려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비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뭐 적잖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시가총액 아직도 1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리킴님이 뭐 이렇게 남겼죠. 뭐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저한테 보라고 그냥 대놓고 한 거니까 그냥 올리겠습니다. 뭐 비웃기 시작하시더니 뭐 갑자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생각은 이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 세력주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면 제가 처음부터 까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겠지만 뭐 에코프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이런 애들 까는 거 보셨어요? 뭐 족자 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재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근거를 들이대면서 계속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셨을 때 이상한 거 맞으시잖아요. 제가 이상하다는 부분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잘 해결되셨으면 해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셨으니까. 어쨌든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슈팅은 나올 건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나왔을 때 종목 숫자는 그대로죠. 종목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게 3분의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짜리라고 지금 치면은 100원이라고 치면은 33원으로 시작하고 급등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두 주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66%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33원이 100원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나머지 두 주가 들어오면 100원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 나오면 한 주라도 무조건 팔고 나서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제가 그냥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전화도 오시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 약간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승환님께서 다시 한번 남겨주셠습니다. 당신 말 듣고 연초에 13,000원에 팔고 개후회하고 있어. 에어 인간아. 뭐 이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추천드렸나요? 저는 단한 번도 이거 추천드린 적 없죠. 이 종목을 시작한 거는 컨텐츠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리고 이 컨텐츠가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카나리오 바이오에 있는 사람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봤고 그 손실 본 사람들이 중에 일부분이 저에게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인 거예요. 보세요. 아니, 본인이 사놓고, 제 영상 보고, 제 말이 맞다고 싶으니까 팔았다. 근데 그 다음에, 손실봤다? 선생님, 이거는 진짜 황당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동기간에 제가 가디언즈 인베스트가 수익이 안 났다라면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선생님이 난 수익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 가지고 있었던 뭐 몇십 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 내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 부분은 좀 사과드릴게요. 왜냐면 카나리아 바이오 영상을 만드는데 뭐 깊게 보지도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나리아 바이오는 저희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 30분 만에 봤나? 그래서 재무제표 자체를 갖다가 사실 볼 필요도 없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본 유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이 팩트가 아니라서 넘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거 무형자산에 대해서 뭐 가치평가 이 부분 유출된 거 아닌 건 당연히 맞죠. 그리고 뭐저 파생상품 뭐 그것도 해도 유출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회고율만 보셨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 하실 실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출연 60분에 사전 인터뷰였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항상 펀드 매니저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모 씨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다? 노를좀 하세요. 믿고 걸읍니다. 아유, 걸러주신 건 너무 좋고, 신모 씨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저한테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뭐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보세요. 가치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사업보고서에 2,800억이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그 무형자산 손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회계원리 공부하셨으면 아시겠네요. 회계원리 공부하셨으면 이게 적정하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나요?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무증으로 썼죠. 무증으로.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지금 봐야 될 부분을 안 보고 다른 쪽에서 트집을 잡고 있죠. 그럴수록 이제 제 영상이 맞구나라는 거는 더알수 있게 되고, 오늘도 보니까 그제 영상 내용이랑 똑같은 게 에너지 경제에서 어떤 기자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사실 회계 원리 얘기하시는 분이 바이오 종목 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제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거나 의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김문남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주식이 이론처럼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미쳤다는 건 주주들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요? 좀 심하네요. 주가 뜨면 책임지나요? 아, 요 부분은 잘못 오해를 하신 거예요. 주주들을 제가 모욕을 한건 아닙니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주들의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카나리오 바이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종목을 갖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에서 그건 약간 정상적이진 않은 흐름은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얘기는 정상 주식이라면 굳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게시판도 안 보겠죠. 왜냐면 삼성전자 산 사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치듯이 뭐 알려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뉴스만 봐도 아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내가 들었는데,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의 근원도 잘 몰라. 근원도 잘 모르니까 계속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따라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이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벌써 상패예요, 상패.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똥을 금값을 주고 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 뭐 오래 고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테슬라 최고 상위 트림의 이게 차를 샀단 말이에요. 벤츠 이런 거 샀어요. 페라리 이런 거 샀단 말이야. 람보르기니 이런 거 샀는데 보험 낼 돈도 없어. 보험 낼 돈도. 그럼 이거 몰고 나가지 못하죠. 그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좋은 람보르기니 이런 식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최고급의 약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임상 비용을 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임상 비용을 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중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대신 연구해주는 그런 데서 내가 적자 보더라도 해줄게라고 얘기는 하나요? 그냥 이게 멈춰지는 거죠. 그렇게 신약 개발이 멈춰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빅파마들만 돈을 버는 겁니다. 걔들은 자본을 대는 거니까요. 자본을 대고 하나 중에만 성공을 해도 이 자본 회수가 10개에 들어가는 것들 다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영업에서 진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상위권에 있는 재벌들이 10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중에 한 개만 터져도 9개의 손실을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 하나만 하면은 그냥 끝나죠.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좋고 안 좋고에 대한 시야각은 지금 가져가지 마세요. 임상 결과가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사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이 몰라요. 모르는데 단한 가지는 알수 있다. 이 회사가 이 약을 갖다가 임상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대표 임원들이 이 정도의 회사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각 회사의 임원진들에 대해서도 비교를 드렸는데, 임원진들 자체가 허술하잖아요. 거기다가 주가 조작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계속 믿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김진홍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주식을 얼른 평당 낮춰서 탈출해야 되겠네요. 이분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이신 생각이긴 한데, 평단을 낮추지 마세요, 평단. 평단 낮추는 거는 물타기거든요? 제가, 그, 하디엔즈 인베스트 이제 회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물타기는 우량주라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물타기를 이때까지 1년 이상 진행한, 1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게 더 잘못되거나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걸로, 여기에 손실 나는 거를 상쇄시켜가지고 탈출을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악플은 끝내고 이제 KRM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RM 오늘 마이너스 2.73% 되면서 8,5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가총액 2,500원인 회사.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은 뭐 지금 시가총액이 또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 아시죠? 캐시플로우 자체가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여전히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유벌 뭐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KRM 최근에 7월 14일날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입금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실제 발행금액 200억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 대상자를 봤더니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지금 그 벤홀딩스에게 KRM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던 최대 주주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제모피아 인베스트라고 신기한 회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60억, 그 다음에 140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두 개의 유상증자를 받고 뭐 무증을 받았다. 자, 제모피아 인베스트 이렇게 봤더니 임미랑 씨랑 임양조 씨가 이렇게 있는데, 회계를 보면은 오, 다른 데 투자 조합이랑 다르게 상당히 빵빵합니다. 그죠? 단기순이 이렇게만 보셔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284억 정도를 갖다가 냈고, 매출액 자체도 뭐 1,400억 정도를 갖다가 내는 우량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모피아 인베스트,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참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삼부토건이나 이런 애들도 뭐 우크라이나에 가서 MOU 맺고 막 그러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사실상 뭐 거기에 핵심 주체가 되는 대기업 총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뭐 나쁘지 않은 적자 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도 분명히 커넥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딱 그러면 나쁘지 않은 회사가 KRM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오피아의 계열사를 이렇게 봤더니 뭐 차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판, 뭐 코리아 이런 식으로 귀금속 쪽으로 주얼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뉴 비즈니스로 뭐 프리미엄 멤버십, 그 다음에 메이 에미랄드라는 식음료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제모피아 인베스트 강남 신축 빌딩 연이어서 매각을 한다. 504억, 450억에 처분을 해가지고 우리은행 거래 등장에 눈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보셨듯이 뭐 매출액 자체를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만들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판 다음에 차익을 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 어쨌든 KRM 이렇게 7월 3일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라는 걸 갖다가 매수를 합니다. 얼마를 주고? 145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회사를 갖다가 자기 회사를 종속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145억을 주고. 그런데 아까 보셨죠? 얼마를 냈나요? 제모피아가 들어올 때 전환사채 발행을 140억에 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산 거예요. 사는 걸 갖다가 145억에 샀다. 근데 140억짜리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했잖아요.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이 터졌을 때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주식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140억 그대로 받고 나와서 플러스로 알파 이자 받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약에 이 제모피아에게 들어간 자금이 부동산으로 만약에 흘러갔다고 쳐요. 시공에 들어가는 자금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망했어. 망하면은 제모피아는 살아남고 KRM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넣은 거 그대로인데, 그죠? 145억 받고 140억 집어넣었어. 140억 집어넣고 뭔가를 딴 걸 하겠죠. 딴 걸 하고 나서 뭐 5억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 뭐 플러스 알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한다고 해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나중에 140억을 갖다가 콜옵션 그 행사를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KRM 여기 보시면 7월 3일날 제모피아 인베스트 5호를 갖다가 채무 상황 자금으로 주주 배당 등장 그 증자로 돈을 오히려 줘버립니다. 줘버려요. 얼마를 준다? 200억을 갖다가 줘버리죠. 200억을.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럼 실제로 제모피아는 제모피아 5호 이거는 지금 200억이 있는 거예요. 200억이 있는 거.
플러스 5억도 있는 거죠. 왜냐면 200억 유상증자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145억 주고 140억 받았으니까 요 차이 5억이 여기 남는 거 아닙니까? 당해 종속회사, 주식회사, KRM이 100%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모피아랑 그럼 제모피아 KRM은 한 배를 탔다? 아니 얘들 로보틱스 그 고스트 로보틱스랑 로봇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얘들이 뭐 주얼리를 할 것도 아니고 베트남에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청담동 쪽에 얘들이 이제 그 제모피아가 하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KRM과 그다음에 파라테 얘들이 사옥으로 산 그러니까 유형자산으로 산 부분이 근접해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황당하죠?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간에 얘들은 지금 급해요. 급해서 자금을 갖다가 원래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루트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검찰 조사가 눈앞에 왔으니까. 너무 급한 거죠 지금. 자, 다물 멀티미디어 요게 KRM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타워가는 상황이 있는데 얘들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넥스턴 바이오랑 뭔가를 하고 있고 넥스턴 바이오가 미래 산업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죠? 아마도 대부분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폐기물 이런 리사이클링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소니드가 오늘 보니까 뭐 2차전지 리사이클 앤 리콘가 뭔가 하여튼 뭐 거기 캐나다 그룹이랑 뭘 해가지고 전구체까지 만드는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향후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를 띄우는 데는 2차전지나 뭐 폐기물 리사이클링 그거 이상의 것들은 없겠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KRM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떴어요. 언제? 다물 멀티미디어. 그게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기간에, 요 동일한 기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부분적으로만 보지, 조각적으로만 본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전체적으로 있는 이 세력지도 300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드렸죠. 1월 달에는 요 종목 뜨고, 2월 달에는 폴라리스 뭐, 그런 쪽 뜨고, 3월 달에는 셀바스 AI 뜨고, 4월 달에는 나머지 뭐 EID 이런 애들 뜨고 거래정지 먹고 순차적으로 얘들이 자금을 갖다가 띄워놓고 여기서 차익 본 거를 다른 세력에 밀어주고 다른 세력에 밀어주고 다른 세력에 밀어주면서 빠져나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뭐 DYD나 이런 애들이 또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로보틱스가 뭔가를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던 의료 AI나 그다음에 로봇 AI 이런 쪽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뭐 리사이클링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도 넥스턴 바이오가 약간 줄기세포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늘 보니까 뭐 줄기세포 치료하려고 하면은 뭐 일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런 거 보면은 야 테마를 갖다가 여러 개 심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빨리빨리 채택될 수 있는 종목들 먼저 터트리는구나. 왜냐면은 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하는 자영업이라면 얘들은 이미 상장사 300개를 갖다가 자영업처럼 테마로 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고 이 300개를 제외한 남은 기업들 상당히 많잖아요. 2200개 정도의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올바른 기준점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이 300개의 기업들, 특히나 유튜버들, 전문적이지 않은 유튜버들, 그리고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랑 완전 다르죠. 저는 제가 뭐 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하고 있는지, 뭐든지 오픈을 다 하고, 얼굴까지 오픈하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얼굴을 오픈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 자신이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할수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악플 달리고 이래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정도로 저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여러분들에게 떳떳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제가 가디언즈 멤버십 이렇게 해놨겠지만, 야, 니가 주식 잘하면은, 니가 주식해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그거는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얘기예요. 규모의 경제. 아니, 백종원이 왜 더본 코리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더본 코리아를 함으로 인해서 식당 한두 개 해가지고 벌수 있는 돈 이상을 벌기 때문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장사 다닐 때 200억 이상은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억 이상 운영을 하면은 이런 종목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세력이 있는 종목에 200억을 넣으면 마이너스 5%만도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면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운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요? 뭐 야, 세력이 시키더나 뭐 떨어지면 다시 주워담게 말이 돼요, 선생님들. 최근에 김정환 씨 그거 얘기 나왔죠. 아, 이건 5만원, 6만원, 7만원 가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4만원대에서 먼저 팔아가지고 58억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행매매는 자기가 싸게 사놓고 더 올라간다라고 부추긴 다음에 하는 게 정상인 거지. 저처럼 올라가 있는 종목이 이거 올라가는 거 맞갔습니다. 맞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본질을 갖다 잘못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거 1년째 하고 있는데 결국에 1년 동안 하면서 제 말이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KH그룹 다 거래정지당했죠. 그죠? 소록대? 어? 이거 거래정지당하고 지금 장난 아니죠? 다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다니까요. 세력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전부 다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파란 색깔과 노란 색깔로 바뀐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저는 뭐 검색기를 팔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강의료로 몇백만 원 받거나 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 도움드리겠다. 그리고 배우지 싫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용 안 하셔도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사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를 스스로 하시려면은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시고 이런 종목 뒤웃거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피땀 흘려가지고 자식들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저희 부모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거래정지 나가시면 그 마음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든지 무료, 유료 안 하셔도 돼요. 무료 방송만 그냥 보셔도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보시고 싫으시면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으니까. 아셨죠? 여러분들의 항상 성공 투자를 저는 빌어드리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내일 또 뭐 어떤 준비된 영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